상진의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게 된 우진이, 사실 우진이 자신도 사회복지과로 진로를 정할지 몰랐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인턴십 과정은 자신도 몰랐던 적성을 찾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자신과의 싸움을 해보고 싶어 시작한 인턴십.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실업고로 입학할 만큼 진로 문제로 숱한 방황을 했던 우진이, 담임이었던 조은석 선생님은 사회복지사로 인턴십 과정을 후원했고, 지난해 3개월간 일주일에 두 번씩 사회복지사 인턴십을 하며 자신의 길을 찾게 됐다. 어떨 때는 저 아이가 3년 동안 졸업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아이들도 많이 변해서 나갔죠. 자기 진로 제대로 정하고 나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이들 꿈과 희망이 생기면 아이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진의 행보에 누구보다 흐뭇해하는 사람은 멘토 선생님이었던 홍정나 사회복지사. 뭐, 아이고, 얼굴 더 좋아진 것 같아. 앞으로 열심히 잘해요. 앞으로 훌륭한 사회복지사로서 열심히 해주기 바라요.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되게 자랑스럽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처음으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뭐 경영학과를 나와서 나중에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사회복지를 이제 대학원에서 전공해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인턴십 과정으로 오래 전에 뭔가 사회복지 그 사회 체험을 미리 했다면 제가 인생을 좀 되돌려오는 시간이 좀 줄었지 않을까 하는 제 경우를 비춰볼 수 있고요. 수건을 세 개. 요즘도 우진이는 짬짬이 인턴십을 했던 사회복지관을 들른다. 실물을 좀 더 접하기 위해서다. 몸이 고달파야 된다는 사회복지사. 힘든 과정을 견디고 내린 선택인 만큼 우진에겐 더 확고한 의미인 듯했다. 앞으로 계획은 좀 더 대학에 가서 좀 더 사회복지하게 대한 공부도 더 하고, 또한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서 이런 사회복지에 관한 것도 배울 예정이고요. 또한 그로 인해 제가 먼 뭐 10년이나 20년 뒤에 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게 제 계획 목표고요. 의상, 화보, 촬영 현장. 화려해 보이는 현장일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치열하기 마련이다. 역시 눈꽃을 새 없이 바쁜 21살 세빛. 하자센터를 졸업하고 1년째 스타일리스트 인턴십 과정을 밟고 있다. 어려서부터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서 스타일리스트 인턴십을 시작했다는데. 좀 좋은 것 같은데 줄이 좀 짧아 내 생각에. 흑핀으로 지금 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어디 빌까요? 세빛 뭔지 알죠? 네. 세빛은 이제 어시스트로 당당히 한 몫을 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세빛의 꿈은 스타일리스트가 아니란다. 인턴십은 세빛의 진로를 단단히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궤도 수정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도 패션을 이렇게 하고 싶고 막 스타일리스트 되고 싶고 했는데 꿈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확실히 그거를 할지는 나중에 돼야지 알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거는 겸하면서 그거 하려고요. 다른 꿈을. 패션 바이어, 의상 디자이너, 현장에서 알게 된 수많은 직업군들. 세빛은 인턴십을 하고 있는 스타일링을 기본으로 좀 더 큰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정글의 법칙을 조금씩 엿봤겠죠. 그 정도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성실성 배우는 거, 뭐 그런 거, 모든 일에는. 근데 이만큼 또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딴 일도 다 뭐 힘들겠지만, 굉장히 이게 뭐 프리한 시간,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자유롭게 보일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 자유로운 만큼 또 책임이 큰 직업이거든요. 그거 하면서 책임감을 많이 배웠을 것 같고요. 예, 다른 직업 뭘 해도 아마 세빛은 잘할 거예요. 예. 인턴십은 명확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다. 세빛의 인턴십처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과정이다. 꿈을 찾아가는 세빛의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아, 스타일리스트인데요. 공연 의상 제작하는 것도 있고. 이거랑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물론 감각도 중요하지만 감각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일단 인턴십 마치고 공부 더 하고
그래서 제가 패션에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더 고민해 볼 생각이에요. 친구 또래 집단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가정 그런 몇몇 제한된 공간에서 생각했던 세상과 다르게 실제로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서 성취한다는 것의 보람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자기 삶의 의지를 좀 더 탄탄하게 추스르는 그런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시기 작지만 소중한 움직임들 안에서 한 뼘 두 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이 있다.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세상과 몸으로 부딪히고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아이들의 길찾기를 도와주기 위해선 어쩌면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스스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선배들이 해줘야 할 최소한의 몫이 아닐까. 이제 걸음마 단계 인턴십, 이 땅에 새로운 희망으로 싹 틔우길.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낼 것이다.